저의 노래를 들으면 이걸 들을 때 시대가 생각이 나는 뮤지션,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. 6월 안녕하세요, 빅톤입니다. Don't be you. 노래 가사말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의 말이나 노래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알아가는 것 자체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시작을 했어요. 제가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단 하나예요. 가능성. 그 노래에 감정을 싣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. 음정박자에서 담아낼 수 없는 게 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톤을 그 곡에 맞게 잡는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뮤지션이 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정말 자주 해요. 가끔씩 미안하다는 말 하면 항상 앨리스 분들이 미안해 금지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안하다 묻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크로노그래프 이번 앨범에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들, 네, 준비 과정들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앨범 제작기, 그리고 퍼포먼스, 그리고 라이브, 그리고 저희 녹음 과정까지 정말 모든 걸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Art changes life, Wonderworld!